저희 아들이 내가 사망을 했어요. 그래서 1차 기각, 2차 기각 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6월 지나서 3차 한 번 더 이제 국가배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. 남편이 저한테 이혼소송을 했어요. 서류가 대법원에 있어요. 저는 올 때 갈 데가 없는 상황인데 집 때문에 이제 3차를 한 거예요. 집을 받아야 애하고 살 것 같아서요. 항소해 놓고 아니까 이제 남편이 합의서 두 개 라인을 써왔는데 그 합의서가 너무 속상하고 남편하고 가족만을 위해서 전 헌신하고 살았는데 기쁨 맞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이제 경매 이미 들어갔고요. 진행 중이고요. 경매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합의서에 의해서 그냥 받는 게 좋을지 그게 좀 서지가 않아서 선생님한테 믿고 뵙고자 했고요. 큰아들이 29살인데 복지사로 근무하는데요. 엄마가 일머리를 몰라서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만두는 걸 일단 보려라. 집을 경매를 잡든 합의서를 해서 받든 하면 엄마가 지금 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네가 일단 월급이 나오니까 이거 전부 다 이야기 들으려면 오늘 종일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.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해야 되고 뭐든지 처리를 바르게 할 때 우리한테는 그 다음 일이 또 돌아갑니다. 운용이 돼요. 내가 만일에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싸움을 하면 싸움하는 만큼 내한테 어림이 와요. 상대가 내한테 괘씸하게 할 때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나온 걸 지금 요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상대가 괘씸하게 해갖고 오니까 누가 답답해요? 내가 답답하죠. 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다 이 말이죠. 나도 내 삶을 살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등신처럼 살았다 이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는 꼴을 당한다. 이것은 분명히 내가 만드는 것이지 상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우리가 요런 것들을 계산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. 피눈물을 씹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냉철하게 뭔가를 세상을 보며 살아야 되겠다. 오늘은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손해는 아니다. 인생을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배우는구나. 이러고 뭔가 경제적인 걸 우리한테 작게 이렇게 디밀 때는 그럴 때는 그렇게 정리하고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당신이 괘씸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자연히 또 한 번 공부를 아르키기 위해서 당신한테 어려움을 줍니다. 무엇이 선인가? 오늘날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상대를 미워하면 이것이 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의 답입니다.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온 상황을 직시하고 이걸 처리하는 걸 빨리 처리할수록 좋습니다. 돈은 조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손해봐도 되지만 내 영혼이 상처 입으면 안 된다. 그거는 더 크게 잃는 거다 이 말이죠. 경제는 다시 일어나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두 번 다시 경제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바르게 가면 내가 필요한 경제는 분명히 너한테 다 줍니다. 틀리게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. 바르게 가는 법칙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. 아픔이 올 때는 내가 이 아픔을 겪을 수 있게끔 살았기 때문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. 남 탓하지 마라. 네 아픔은 네한테서 비롯된 것이다. 누가 착해 빠지게 살아라 했더냐.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르게 살았어야지.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. 지금부터라도 내 가족들하고 그래도 내를 믿어주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. 요 생각을 가지세요. 남편이 내한테 괘씸하게 하면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
미안하노라고. 그러고 떠나야 돼요. 그래야 내 앞길이 이제부터 풀려.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내조를 해야 되는 것이 여자건을. 내조를 하려 그러면 내 자신을 안 갖추고는 내조가 안 돼요. 내조가 안 되고 그 집안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거라. 그러면서 머슴으로 살아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. 택도 없는 소리. 내가 그 집안에 안 들어가고 내보다 더 낫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집안에 들어갔더라면 그 집안에 간센보살이 들어갔고 그 집안을 살리냈을 거 아닌가 봬. 내 자식이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이 죽음을 당했겠는가? 우리 자식들이 먼저 떠나는 것은 자식이 만일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. 누가 아파요? 부모는 엄청나게 아픔을 겪습니다. 자식은 죽음에서 아픔을 겪은 거냐? 그냥 간 거예요. 죽음에서 지금부터는 안 아파. 부모는 계속 아파. 누구 때문에 이 자식이 희생을 하고 갔는가? 네가 아프다면 네 때문에. 이걸 자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자식이 희생을 하다니 내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가? 지금부터 찾아야지. 그래야 자식의 희생이 보람이 있는 게라. 내 자식은 윤회를 하면 더 하면 돼. 내가 빨리 깨치면 자식이 집착을 나요. 집착을 놓으면 빨리 중천에 올라가서 윤회길을 갈 수가 있어. 왜? 내 희생의 공답으로 우리 부모님이 깨침을 가졌다. 이것은 공덕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에 윤회하러 올 때는 좋은 환경에 와요. 그 공덕을 받아서 또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는 것이 그게 자연이 하는 일입니다. 자식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깨치지 못하면 구천에서 자식이 떠나지 못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. 이런 걸 공부하라고 지금 아픔이 온 거예요. 응? 당신은 절에를 다녀도 공부를 했어야 했고 빌고 절하러 다닌 게 아니고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. 응? 내 자신을 공부를 해서 내를 갖추어서 이 사회에 널리 이런 사람으로 살게끔 됐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지금 큰 아픔을 줘서 지금 새로이 공부시키는 거라. 남 탓하지 말고 정리할 거는 아주 부드럽게 정리를 하고 또 인생을 한번 만들어가면 지혜가 또 와요. 이해돼요? 네.